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그룹이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 본격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죠? 의사 파업인가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고향 6,000명이 뭐 사표를 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라든지 아니면 AI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성장을 하거나 좀더 빠르게 스케줄을 앞으로 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좀 봤던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 역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뭐 사업 구성 아니면 사업 계획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우리가 한미약품은 여기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여기까지 와서 이중바닥 만들고 21선을 돌파하고 눌림받고 올라가는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어디에서 36만에서 37만원 라인에서 뭐한다?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는 물량 일단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면 나머지 물량은 쭉 끌고 가면 되겠고, 아니면 저항받고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 언저리에서 다시 정리했던 물량만큼 또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야, 이거 바이오인데, 제약 바이오인데 이거 끌고 갈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긍정적이고 재무적으로 좀 튼튼한 기업이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설프게 뭐 임상을 한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막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네들 보면 뭐예요?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출액이라든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약품은 제약바이오이지만은 뭐 길게 끌고 간다라고 해서 무리가 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끌고 갈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수 있는 비중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영역 구간이 올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를 좀 강력하게 돌파하고 눌리는 모습이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물량은 계속해서 끌고 가 봐도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타점을 잡아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려 나갈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나중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거 차세대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임상을 시작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 뭐 특별한 뭐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긴급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뭐 패스트 트랙을 타갖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특히 면역 항암제라든지 뭐 에이즈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패스트 트랙을 타갖고 1, 2년 안에 뭔가 후딱 만들어지진 않아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임상을 꾸준히 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임상 1, 2, 3, 4까지 갈수 있는 그 정도의 재무적인 부분 또는 뭐 힘이 갖고 있는 기업들, 그게 바로 한미약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임상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급하게 막 올라가야 돼 이런 걸로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가볍게 볼수 있는 제약 바이오들, 그런 것들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이 조금 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물론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재료를 가지고 막 상가까지 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 점은 좀 참고하시고, 천천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 이렇게 밀리면 어떡해요? 그냥 놔두면 되죠. 우리 여기 라인에서 2차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위로 가면은 정리 절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서 매수했던 물량 그대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20% 정도, 25% 정도 목표 수익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다음 주, 이번 주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이 결과물이. 여러분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이 결과물을 확인해 볼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한 4개에서 5종목, 한요 정도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다음 주에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려고 하면은 무료 종목 신청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셔야 되거든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랑 같이 다음 주에 한번 매매해서 요 정도 수익을 한번 챙겨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